안녕하세요. 컴스트리전입니다. 삼성 구형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오류도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초기화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장 가서 현장에서 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셨지, 아무것도 거의 조작을 안 하셨나 봐요. 당연히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그닥 의미가 없다고 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SSD로 바꿔주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를 필요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태를 봐서는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야 될것 같아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한참 버전이 지난 버전이어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 그나마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처음 사용하시던 대로 이제 윈도우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윈도우 설치는 이제 노트북 사양에 따라 조금은 틀린데 대부분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요. 훨씬 더 빠르죠. 윈도우 설치가 끝나면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하고 사운드 드라이버가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이 기종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바이오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미 한참 지난 바이오스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설치를 해드려야 되겠죠. 현재 바이오스 버전은 0.2NR. 그런데, 최종 바이오스 버전은 0.8NR.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다운로드만 해도 되고요. 여기서 업데이트를 바로 해도 되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만약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것 같으면, 웬만하면 이제 그 윈도우 상태는 초기화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당연히 포맷을 했으니까 지금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가 아니라 바로 업데이트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뭐 드라이버 설치 같은 거는 뭐 한두 번 실수를 해도 상관없다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한번 실수하면 오히려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신중하게 작업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초기화를 한번 하고 아무 문제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초기화 안 하고 사용하던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 이렇게 초기화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속도는 많이 빨라졌어요. 여기서 SSD로 바꿔줬으면 더 빨라졌을 건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속도였어요. 빨랐고 아이들이 쓰기에는 충분한 사양이더라고요.